화장실을 왜 저렇게 여기서 가까이 두었을까 하고 네. 처음에는 되게 둘 데가 없어서 실수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 좋다고 맨날 얘기만 하지 말 못하게 그 냄새를 이렇게 풍겨와서 어? 일깨우는 것 같아. 각성효과. 어? 맞아. 앞분이라는 각성효과가 있어. 여기 오래 못 있게 하려고. 일하게. 여기 너무 딱 늘어지게 잡아야 돼. 걸음펴야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어? 멀리 저번에 멀리 두더니 잘 안 쓰더라고요. 그 멀리 두니까 또 내가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뒀더니 여성들이 또 아주 불편해하고 그렇죠. 여성들이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땐 가기 싫어해. 여자가 들어가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여요 사실은. 안에서는 밖이 잘 보여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저기 위치가 실수구나. 아 알았다. 화장실 간사에 자기 욕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정말 알았네. 공자톡톡 논어 세미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독자님들. 드디어 공자톡톡 논어 세미나 20탄이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 와 있는데 세 분들이 한참 얘기하는 것을 영상에 먼저 담으면서 자, 저희 공자토통 논어 세미나 20탄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안산에 자리 잡고 있는 바람들이 농장입니다. 자, 바람들이 농장 우리 풍곡 안철환 선생님이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저희 공자토통의 열혈 독자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4일 초파일 석하 탄신일이죠. 아, 초파일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오늘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걸 자꾸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아, 부처님이요. 예. 원래 이 날짜를 어떻게 누가 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 개똥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 예. 제가 지금 마늘이 막 이제 자라서 알이 맞게 나눠질 때예요. 근데 마늘이 이제는 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쫑에 이제 씨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옆구리에서 그 씨가 열려요. 그걸 불완전 추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쫑이 옆구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보면서 요때쯤 이제 막 벌어질 때예요. 와,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엄마가 마야잖아요. 네. 마늘 마야? 어, 비슷하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 부처가 되나 보다.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근데 스님들은 마늘 안 먹잖아요. 그죠? 오신채 안 먹죠. 네. 오신채 안 먹죠. 부처를 낳을까 봐. 부처 낳을까 봐. 부처 낳아. 이야, 죽인다. 마늘은 되게 맵잖아요. 그래서 맵죠. 그러니까 매운 인생의 맛을 대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때가 옆구리에서 이제 붉어져 나올 때요. 이제 막 좀 지나면. 그래서 저는 4월 초파에 하면은 아, 이게 그런 관련이 있나 싶 점상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어쨌든 저 우리 풍곡 선생님 또 뻥입니다. 네, 오늘 뻥으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는 청풍막인데 오늘 사실은 공자톡톡과 겸해서 진행되는 게 막걸리 토크쇼입니다. 한동안 진행 못했던 막걸리 예. 토크쇼가 예. 공자톡톡을 만나서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자톡톡이 아니라 술술 톡톡. 술술 톡톡이네요. 우리 우성 선생님 얘기했어요. 노노 술술 톡톡. 노노 술술 톡톡. 노노 술술. 자, 이렇게 저희는 공자 톡톡 20탄의 첫 문을 엽니다. 자, 우선 우리 우승 선생님 오늘 나갈 진도가 이 위정편. 네. 위정편 제 5장이거든요. 네. 좀 성독을 해 주시고 기본 풀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대서원 고전 강독. 저쪽 안 비치세요? 아, 예, 하세요. 공자 톡톡 논어 세미나 20탄 위정편 5장 맹의자 문효 자왈 무위 번지여 자고지왈 맹선 문효 어아 아대왈 무위 번지왈 하위야 자왈 생 사지일에 사 장지일에 제지이래. 맹의자가 효도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길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번지가
말을 몰고 있었는데 공자가 번지에게 말해주기를 맹손이 나에게 효도에 대하여 물어서 내가 대답하길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번지가 말하기를 무슨 뜻입니까 그게? 공자가 말하기를 살아계실 때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기를 예로써 하며 제사 지내기를 예로써 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 이 청풍마 역시 이 바람꿀이라고 하는 데는 바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판서를 한 이 칠판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이 바람꿀이 많은 수리산 자락입니다. 자, 풍우 선생님. 네, 예. 여기가 원래 바람이 이렇게 원치부터 많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요. 예.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뭐 제가 2000년에 들어왔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봄바람이 무섭다는 게 이거구나. 이게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여기 보면요, 여름에 태풍은요, 예. 소리만 크지. 위로만 확 윙윙거려요. 아. 근데 봄의 바람은 막 바닥을 쓸고 가요. 아하. 그랬더니 선배가 찾아온 선배가 여기는 바람골이네 이래가지고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그럼 여기 바람을 들인 데서 바람들이 농장으로 하자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좌우에 바람고개라고 있대요. 바람재. 바람고개. 네. 그래서 알았죠. 바람재, 바람고개. 아. 그리고 여기가 인민군들이 6.25 때 엄청 많이 죽었대요. 중공군하고. 뭐 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모태똥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대요. 그렇죠. 이일대에서 죽었대요. 이 수리산 일대에서.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쭉 이 수리산 자락 이어지는 저쪽에는 견원하고 왕건이 옛날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그런 거죠. 뭐 또 이숙번이가 또 살던 데고. 아하. 이숙번이가 안산에 있다가 이방원이 도와서 아. 정변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실 때 본 청문당이 그 성호 이익 선생이 제자 가리키던 데고 그 제자가 안정복이고 안정복의 제자가 정약용이에요. 아. 그다음에 김홍도가 또 거기서 또 저기 수암의 강 무슨 선생님인데 까먹었어요. 그분한테 그 그림을 배우고 뭐 그랬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저는 이제 그 기운이 여기에 머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는데 머물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죠. 아, 이렇게 해서 바람꼴의 유래가 밝혀졌구만요. 아, 그래서 우리 안철원 선생님의 아오가 풍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바람꼴로 그냥 했는데 또 옛날에 또 우리는 또 한문을 중요시하니까요. 한문으로 아, 풍곡이 맞겠구나 했다가 우리 자구 선생님한테 일침의 소리를 들었죠. 곡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다. 자, 어쨌든 풍국의 유래는 이렇게 밝혀졌고요. 저희가 막걸리 토크쇼와 공자 톡톡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의외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새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날인데 자, 두 분 도대손 강주님께 지금 성독을 했지만 저희가 제한된 15분 안에는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편을 나눠서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이제 성독을 하셨으니까 중국어로 해야지. 네, 중국어로 이제 성독을 먼저 하고 인트로 편입니다. 이번 편은 네, 부담 없이 한번 네, 네, 중국어로 한번. 예, 梦亦子闻孝子曰无为凡子曰梦顺问小语我对曰无为凡子曰何为也 子曰圣事之以礼子张之以礼季之以礼. 야, 이 새소리와 어우러지는 이 중국어 성독이 정말 효도 효자를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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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가 됩니다. XIAO 이렇게 됩니다. 아. X요? 네, X로 발음합니다. 샤오 샤오. 저 우성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이 첫 편 인터로 편에는 네. 이거를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벌써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이 첫 번에 등장하는 맹의자라는 인물이 누군가 얘기를 먼저 백서쌤한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편은 인터로 편으로 이 맹의자가 누군지 그 맹의자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잘 막걸리가 부족한데. 네, 막걸리. 아, 막걸리를 너무 먹어갖고 지금. 네. 선생님. 네. 백수 선생님. 그 맹은 사실은 그 노나라를 3분했던 개손씨, 숙손씨, 이게 뭐 개손씨, 중손, 숙손. 숙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손 씨를 맹손 씨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노나라 환공 때 그 환공의 후예가 이게 삼가로 이제 나눠져서 쭉 내려왔는데 공자 때에도 예, 중손 씨였던 이 맹손 씨가 그 한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맹희자이고 네. 이제 아들이고 이 맹의자의 아들이 맹무백 그 다음 장에 다음 장에 나오는 네, 다음 장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삼맹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노에 나오는 근데 이 맹의자는 좀 낯선 인물이죠. 근데 남궁경숙이라고 그 공자의 유명한 남궁 씨의 그 형되는 사람입니다. 남궁경숙의 형되는 사람이 맹의자입니다. 그러면 맹의자하고 공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제자죠. 맹의자가? 예, 예. 맹의자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맹무백도 제자 아닌가요? 아들도? 아들도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공자의 제자. 맹희자는? 그 맹희자는 그 공자가 20대 초반에 맹희자는 죽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공자를 성인의 후예니까 맹의자하고 남궁경숙을 보내서 예를 배우라고 한 거죠. 공자한테 예를 배우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집안하고 공자는 좋고 나쁜 게 같이 있습니다. 예. 스승으로서 모셔서 공자를 저기 노자를 만나게까지 그러니까 그 노나라의 그 서울인 낙양에까지 갈 수 있게 길을 터준 게 이제 이 집안이기도 하고 맹희자 네, 공자를 귀족들에게 소개를 해서 귀족들한테 인정을 받게 만든 것도 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맹의자의 아버지 맹희자가 공자를 어떻게 보면 캐스팅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캐스팅하고 그 아들들이 또 뒤에서 받쳐줘 가지고 공자의 그 공자 학당이죠. 네. 학교를 그 노나라에서 어떤 그 국립이나 공립의 개념으로 딱 서게 해준 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도와줬는데 엄청난 집안이네요. 엄청난 집안인데 나중에는 공자가 펼친 정책 타삼도 그 정책을 결정적으로 뒤엎게 만든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실패하게 만든 집안이에요. 진짜 재밌네요. 네. 드라마틱하네요. 완전 반전이네요. 네,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맹의자는 공자한테는 사랑스러운 제자, 그래 사랑스러운 제자이면서 동시에 배신을 때린 그런 좀 예수한테 유다 같은 네, 그런 그런 존재예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공자의 주요 열국이 시작된 게 맹의자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맹의자 집안이 지지를 철회하고 그래서 예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5살 때 배신 때렸어요. 그 원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네. 그게 그죠? 그게 내가 보니까 적은 배신을 안 해요. 항상 그렇죠. 서로 긴장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때리죠. 그렇죠. 풍국 선생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농사에는 그게 없죠. 아, 그러니까 작물이 좋은 거는 얘는 이제 맞아 뒤통수를 안 치니까 좋은데 근데 뒤통수 맞아야 재밌을 것 같아요. 때려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자 백수 선생님 네. 그럼 맹의자하고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뭘까요? 애증관계 애증관계가 설켜있는 특별한 관계네요. 네. 그러면 맹의자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맹의자와 관계된 그 번지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네. 다음 편에 이어서 본문편으로 진행하겠습니다.